어제 인터넷 방송 게시판 저희 카페에서 올라온 그글 중에 존나 웃긴 거 있었는데, 그 제가 블랙했던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채팅의 양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거슬리는 채팅도 안 하고 가끔씩 되게 웃기게 채팅을 치는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너무 여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에드벌룬 한 개도 쏠수 없는 정도의 그 사람의 여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블랙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빵이기 때문에 블랙을 한게 아니라, 나랑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생기는데, 예, 좀 뭔가 연대, 이제 좀그 관계가 이렇게 좀 이제 좀 생성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채팅창에서 그 친구가 방송 들어오면 인식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딱 생기려고 해요. 예. 그게 무슨 쉽이라 그러지? 아무튼 뭐 이게 또, 예. 그런 게 생기려고 하는데, 계속 팬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를 블랙할 때 얄미워서가 아니라 돈 벌어오라고, 사회생활 좀 하라고, 예, 블랙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 방송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방송을 좋아해 주는 건또 고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쵸?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나와서 쇼를 하는, 길거리 그런 저 뭐라 해야 되지? 광대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길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버스킹? 버스킹이라고 하면 너무 저건데. 아무튼 예. 예, 그 각설이가 있어요. 각설이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매일같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 바카스 박스나 아니면 중졸모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한분한 분한테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 걷을 때는 항상, 예, 이렇게 이러면서 다른 데를 흘겨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안 넘어가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내 방송에 객석을 채우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소모적이다 생각을 해서, 예, 출입 금지를 걸었는데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근데 그 글을 올렸는데 너무 웃겼어요. 예. 그래서 아, 좀 재밌긴 한데 풀어줄까 하고, 좀 이제는 100원을 벌어왔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제 대화라도 좀 해보려고, 오늘 그 글을 방송에서 좀 읽어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글을 삭제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가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지은 것 같아요. 삭제 글은 들어가 봤는데 없어요. 삭제 글에 없더라고요. 예전에 썼던 글은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예. 스스로 지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100원은 벌었는데 10원이 없어서 못 샀다고. 오늘 그 키로드비라는 친구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건반들 채팅방. 아, 건빵들 채팅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익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나이다. 고맙습니다. 그, 뭐, 별, 저게, 댓글도 많이 달려있긴 하던데, 예. 그냥 비는 내용이에요. 예. 구구절절이 정말 비는 내용이더라고요.
컨셉질 한 친구인데 되게 웃기더라고. 근데 애초에 뭔가 그 팬가입할 여지가 있고 그랬으면은 글을 그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예.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카페 활동은 존나 많이 했더라, 글마. 예. 제가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차라리 도메인을 얻어가지고 뭔가 구글 애드센스 광고라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으면 접근성은 초반에 좀 떨어지긴 했어도 이걸 계속 방송에서 비추는 것만으로도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광고비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예, 했으면은 제가 이렇게 마음이 궁색해지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쉽네요. 지금 와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는 네이버에서 다 먹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카페 잘 키워낸 카페가 있으면은 1년에 한 번씩 뭐 지원금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워낙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이버에서 안 풀어요. 배짱 장사인 거죠. 예. 배너 광고도 못 넣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네이버 카페로는 공구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시청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회원들에게 구매욕을 만드는 그런 류의 어떤 수익 구조 아니면은 그냥 카페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네이버가 다 먹는 거죠, 광고를. 예. 지금도 보면은 유동 인구가 이만큼 돼요. 예. 40만 정도? 예, 40만 정도 계속 꾸준히 이제 들어오고 계시고, 예전에 한창 때는 막 60만까지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큰 어떤 그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막 100만까지도 들어오고 그러죠. 예. 그대로 들고 옮길 순 없나? 그건 안될것 같아요. 예. 그쵸. 카페 활성화돼 있는 게참 감사하죠, 여러분들한테. 예. 다른 커뮤니티도 많은데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한 거죠. 후반 게시판은 제가 따로 만들지 않을 예정. 왜냐면은 후반 게시판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게 카페의 이미지가 굉장히 더러워져요. 예.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 약간 은꼴사 같은 거,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약간 좀 노출하는 거, 예.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막 너무 퍼와가지고 그런 거 이제 짤을 계속 올리고 약간 예를 들어서 DC 인사이드 몸매 갤러리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봐야지. 예. 생방 보고 D식을 올렸어요. 키로드. 뭔 말이야? 지금 랄프가 뭐 전해줬는데? 이 친구 방송 보고 있었군요. 예. 키로드입니다. 생방 보고 다시 전신드려요. 볼게요. 아니, 존나 웃기더라고. 장문의 서두에 앞서. 불특정 다수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불가피 자극적인 장명을 한 것에 섣불리 참회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의 작은 질의 의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판사에게 법견을 올리듯이, 천하를 호령하는 진시황에게 격언을 올리듯이, 어떠한 비방 용어, 비속어, 일체 없이 격조와 격식을 차려 상호 존중하에 질문 드린 채팅에서부터
탱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명랑하게 그리고 쾌활히 너울가지를 펼치는 저의 행태에 괘씸을 표하며 태훈씨는 잔악무도하게 소인을 블랙리스트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저 키로드분 항변하며 면책을 요구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선의 질문드린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가난뿐일 겁니다. 아, 이게 참 이 친구의 그 필력이 이제 신금을 울리네요. 하지만 이에 준하는 죄의 무게는 참회와 회가 자책 아래 갱생시키는 것이 아닌 천인공노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가온 신년에는 교만과 탐악을 멀리하시어 천륜지락을 쟁취하시길 염원하겠습니다. 건빵 키로듭 올림. 장차 크게 될 건빵인 것 같네요. 네. 표현에 제 가슴 가장 울렸던 대목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질문 선의 질문드린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가난뿐일 겁니다. 이 서신을 받은 저는 키로드백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싶군요. 1만 100원만 쏘면 구독권 사줘야겠다. 키우기네. 구독권? 어? 그러면은 되게 괜찮은데? 근데 그것도 자신이 이제 100원을 쌌을 때잖아. 가난은 일시적인 결함이지만 지나친 부유함은 영원한 질병이다. 예, 이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칼릴 지브란의 명언이거든요. 가난에 대한 명언. 네, 딱 중간만 해라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100원보다는 1000원으로 가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바뀌면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코트형 이발로 배신해서 키드롭 구독권 주자. 100원은 너무 적소. 예. 집시일반 모아서 주죠. 아, 전말을 구제해주기 위한 구제 모금인가요? 매걸 던집니다. 그렇다면은 하이 카페 특별 사면. 잠시만요. 화면이 왜 이렇게 됐지? 예가 1000원. 애벌 처리. 됐구나. 됐죠? 예. 네. 됐죠? 근데 저런 놈이면 조만간 또 당할 것 같은데 굳이 구제해 줘야 되냐고 하는데 그러면은 키로드 구제 모금을 지금부터 실시할게요. 예. 이게 키로드비라는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방향으로 간다면 네, 10개보다는 지금 1000개를 다같이 10시일반으로 채워주시면 키로드블 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알바노 나오죠? 예. 이렇다면은 안 풀어줍니다. 영구불레가라고. 웃음만 쏙 빼고 먹어줄게. 배달을 시킨 지, 어? 배달이 완료가 됐는데 저한테 완료가 됐다라는 말씀을 11시 43분에 배달 완료가 됐군요. 아, 이거 몇 분 손해야. 근데 괜찮아요. 차갑게 먹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숙성되고 오히려 좋아. 예. 참치 가져올게요. 몰랐어. 나도 몰랐어. 아, 오늘은 주영이가 없어요. 네, 주영이가 없고 어머니 그 이사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너무 시간이 늦어서 하루 자고 온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아니요, 안 아파요. 네. 가출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가출을 할 만큼 저희 사이가 나쁜 적은 없고. 네. 여캠 지금 부르라고요? 조심하라고? 방송에서 막 잘못해주고 막 이런 모습 보고 누군가가 접근해서 DM으로 그런, 근데 그런 거는 상상력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상상력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네. 자, 지금 누군가를 부른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저에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죠. 제가 지금 뭐 부른다는 거는 여기까지 또 준비도 하고 택시비도 드리고 막 해가지고 힘들게 올 텐데. 김인호 같은 존잘러가 접근하면 안 뺏길 자신이 있음. 근데 저는 바람에 대해서 좀, 근데 이거는 방송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 그러니까 뭔가 말하면 나만 손해인 느낌? 조심스럽진 않은데 제가 언제나 어떤 발언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얻을 게 1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긁어부스러면. 네. 그래서 저는 넘기겠습니다. 홀리 쉣. 제가 만약에 주영이 바람나면 어떡할 거냐라는 그 채팅에 웃기려고, 잠깐 웃기려고 오히려 좋아 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 진짜? 아, 그러면 난 진짜 뭐 내가 뭐 죽어버리겠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그 어떤 대답을 해도 이거는 되게 나한테 좋을 게 1도 없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얘기는, 봐봐 지금도 속마음 오픈 막 이러잖아.
어, 소금을 주네? 그치, 내 얼굴에 내가 스스로 침 뱉는 거야. 그런 채팅은 안 치는 게 좋지. 어. 참기름을 부족할까봐 두 개를 주셨네? 오늘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전 잠을 많이 자면은 이렇게 사람이 차분해지고, 예, 복기가 확 내려가요. 제가 정말 느꼈어요. 코야 반갑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안 된다. 아, 우리 국가 두부의 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아우, 이거 뜯는 거 진짜. 아, 양조 간장이네. 그럼 이 간장은 무슨 간장일까? 어, 일본 간장이네. 어, 간장을 다르게 줬네. 어, 이건 굉장히 좀 괜찮은. 예. 음식이네. 자, 젓가락을 쓱. 예. 야, 와사비 보세요. 와사비 미쳤습니다. 예. 너무 많네요, 와사비가. 잠깐만. 너무 많은데?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참치가 보통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1티어, 2티어, 3티어라고 나눈다면은, 어, 참다랑어가 1티어예요. 참다랑어. 예. 그리고 그 눈다랑어, 눈다랑어가 2티어고, 그 다음에 이제 황다랑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뷔페집 같은 데서 쓰는 그 청새치나 이런 참치는 아닌 이제 그런 무슨 새치 종류, 예, 뭐 그런 종류들이 이제 뷔페집에서 나오는, 어, 회무침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막 초장에다 막 버무린 그런 애들이에요. 예. 가다랑어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어, 배꼽살이거든요, 이거. 예, 요거는 보니까, 어, 눈다랑어는 아니고, 예, 참다랑어네. 참다랑어. 어, 참다랑어 42피스입니다. 예, 요게 62,000원. 비싸죠? 예, 비싸죠. 어. 이게 근데 42피스가 맞나 모르겠네. 이 조그만데 이렇게 42피스가 담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먹어보죠. 예. 하, 보세요. 와사비 싹 얹어서. 굉장히 기름져요. 근데 참다랑어도 많이 못 먹어요, 원래. 예, 워낙 기름지기 때문에 좀 먹으면 바로 느끼해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예. 예. 아. 오 마이 갓. 아. 아.
아. 맛이가 좋네요. 맛있네. 요거 이제 이렇게 싹 나가지고 김도 있고요. 아, 초밥용 밥인데 이건 이제 어떤 거에다 먹었냐면 이런 거, 예, 이런 거. 참다랑어 아니면 눈다랑어 같은데요? 보니까 예, 눈다랑어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페셜에 들어가는 몇 점 안 되는 이런 배꼽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참다랑어고 얘네들은 이제 나머지 완전 눈다랑어네요. 예,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예. 밥에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원래 참치는 근데 약간 샤베트 같은 그런 딱 상태에서 먹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예. 얘는 지금 거의 샤베트가 아니라. 꿀태 안경 시덕 같으십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건 좀 그렇네. 근데 해동을 시킬 수가 없죠. 이 저녁에 누가 시키겠어요? 이런 거를, 그죠? 그 좀 많이 녹으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원래 참다랑어만 완전 해동해가지고 거의 회 같은 느낌으로 먹는데 이건 지금 완전 너무 땡땡 얼었어. 아, 맛있네요. 자, 이거는 소금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건 귀한 살이죠. 네, 이것도 밥에다가 해가지고 먹어봅시다. 아, 너무 밥이 너무 끈적거리네. 이렇게, 아이, 좋습니다. 초장 살짝, 아, 이거 초장이래. 간장 살짝 찍고, 자. 와. 야. 아이, 살살 녹네. 아이, 지기네. 비싼 게 맛있긴 해요. 진짜로. 자, 요거. 싹 해가지고. 무슨? 쫙 넣어가지고 코대로 잡아서 맥하도록 빨리 먹어줘. 맥가도로 그대로 쓱 잡아가지고 요건 이제 다른 거에다 안 먹어야 돼. 그냥 이거 이대로 아껴 놓으려고 그랬는데 와. 어우. 맛 좋네. 아.
아이, 정말 맛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대로 여기다가 싹 이 상태에서 싹 들어서 야. 맛있네. 정말 맛있네. 야, 진짜 녹진하다. 42피스 맞는 것 같아. 양이 상당하네. 꽉 채워놨네. 자, 한번 또 배꼽살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예. 야. 아, 참치 저는 진짜 없어서 못 먹죠. 좋아 죽습니다. 존나 맛있어요, 참치.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느끼하다고 왜 먹는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좀 참치 이게 그 기름진 부위가 다 그 기름이 쫙 이제 흘러내려오고 삼켰을 때 어, 아, 그게 이 맛이 이게 요거 정말 싸가지 없네. 아, 진짜 맛있다. 동원 참치 그거는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예. 와. 저도 다음에 와이프 친정 가면 참치 시켜야겠네요. 키우키우. 사실 그리스 방어 난 개인적으로 방어가 더 싹싹하지 없는 영 같아. 방어는 그 계속 먹어. 아까 난 참치가 훨씬 더 낫다고 봐요. 방어도 뭐 겨울철에 꼭 먹어야 되는 겨울철 제철 해산물이긴 한데 저는 방어보다는 참치가 훨씬 더 예. 크으, 보세요. 어쩔 때는 진짜 소고기보다 참치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어떤 음식에서 이렇게 녹진함과 이 식감과 특유의 향이 아. 죽인다 진짜. 자, 무순이 좀 많죠.
무슨 일이 좀 많죠? 와. 야. 나 지금 방송 중인데. 그 지금 어머니 집에 있잖아. 어머니 좀 바꿔 줘. 엄마 바꿔 달라고? 어. 왜? 그냥. 엄마.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말해 봐. 장난이야. 장난이래잖아. 장난이야, 좀. 왜? 엄마 바꿨어. 아니야, 장난이야. 아, 미안해. 아, 나 엄마랑 드라마 보다가 좀 늦어졌어. 좀만 이따 출발하. 어. 응. 아니 뭐 드립칠라 그랬는데 아 안 될 것 같아. 한 번도 이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와.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술을 한 잔 진짜 하고 싶네요. 그러면 술 마실 때만 내가 화면 가리면 되지 않아요? 잭콕 하나에다 잭콕을 좀 만들어 볼까? 이 양반 잭콕 두 잔이면 수면제인데 다들 감당 가능하지? 잭콕 하나 가자. 잠깐만요. 아,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네. 잭콕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잭콕? 아니 식구가 안 걸고 먹을 거야. 화면 가리고 먹을 거야. 한 잔만. 3-1 아 그래. 아까 먹던 콜라 있잖아.
그거를 먹방 후엔 방종 국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그냥 콜라를 마셔. 누가 콜라를 그 땅으로 때려박아. 맛있네. 어우, 녹진해. 와. 아니, 오늘은 좀 고급지게 먹을게요. 아까 눈 모아드렸으니까. 그거를 김에 딱 싸가지고 놓고 배꼽살 다 먹었어요. 예, 아 아쉽다. 배꼽살 다 먹었어? 에이, 근데 참치가 되게 별로 좋은 적은 아니다. 혈전 있는 거 보여, 혈전? 예. 피를 빼는 과정에 있어서 혈전이 생기는 이런 부위들이 좀 있어요. 피 냄새가 많이 나죠, 이런 데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배달인데. 그러니까 나 이래서 뭔가 진짜 프리미엄 음식 같은 경우는 배달로 시켜 먹으면 안 돼. 네. 아무튼 그것도 너무 얼었어, 그리고 지금 또. 녹진해. 다 먹고 라면 먹겠지라고 하시는데. 라면이요? 국룰 아닙니까? 국룰? 얇게 잘 펴발라주고. 자. 김 없으면 또 아쉬우니까. 양 푸짐하네. 이런 이거 먹 이거 시켜 먹느니 차라리 마트 가가지고 마트에서 파는 참치가 훨씬 더 나은데 어쩔 수 없죠. 제 콕 지린다 진짜 이거. 제 콕 미쳤네. 아니 좀 김이 벌써 하나 다 먹었네.
저딴 걸 6만 원 주고 처먹냐는데 저도 후회 중이에요. 칭찬 일색이라서 시킨 건데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근데 배달 자체 제일 돈 아까운 게 배달로 막 킹크랩 시켜 먹는 사람들 있잖아. 제일 돈 아까운 거야. 가서 먹는 게 최고죠 이런 거는. 예. 무슨 이걸 슬슬 질린다 그러는데 참치는 저는 느끼한 거 참치의 느끼함은 솔직히 참치 먹으면서 느끼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 참치 먹으면서 느끼한 걸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어. 소고기 먹으면서 느껴봤지만 이 참치의 느끼함은 난 느끼함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녹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녹진. 예. 느끼함이 아니라 녹진합니다. 예. 죽인다. 아 순간 볼 씹어가지고 지금. 피 나올 것 같은데? 아 볼을 너무 세게 씹어서 방금. 해봐. 피 나잖아. 볼 개세게 물었네. 진짜 아 근데 좀 빨리 좀 녹았으면 좋겠다. 이건 심했잖아. 이건 진짜 심하지 않았어? 이 뒤에 끄트머리에 보면 얼음이야 얼음. 와 이건 좀 심했다. 근데 리뷰 약속을 했는데 혹시 어느 해안에서 잡힌 참치인지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립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음식 맛이 별로였다 그래가지고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리뷰를 그렇게 달아도 될까? 아 리뷰를 아예 안 다는 건 어떨까? 그거는 잘못됐다 아니다 그럴 수 있다. 리뷰 먹튀 해도 되나? 맛이 없었어도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법적으로 뭐 리뷰 이벤트 안 한다 리뷰 이벤트 참여해놓고 먹튀 하는 게 잘못된 건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도의적으로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래도 지켜라. 음식의 맛은 네가 고른 집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당 몇 번 먹튀하면 사장들한테 찍힌다는 미용률. 먹튀하면 사장님들한테 찍혀? 그런 게 있어? 먹튀하는 사람들 안 봤는 데가?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이거 배달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참치 특성상 배달로 배달이랑 그러니까 배달할 때 참치라는 음식은 궁합이 좀 안 맞긴 해. 참치 썰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냉동돼 있는 거를 꺼내갖고 어느 정도 이제 녹힌 다음에 그 다음에 썰어가지고 손님상에 바로 나가잖아 식당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어. 참치 꺼내놨다가 다 이제 녹아가지고 썰어놓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썰어놓은 거를 갖다가 넣어놓는 거야 냉동실에다가. 그래놓고 내가 봤을 때는 좀 3시간에 한 번씩 교체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녹혔다가 다시 얼리면은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또 선도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썰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배달이면 감수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제 콕이랑 같이 먹는데 맛있네. 아, 좋다. 잘 먹다가 비싸니까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노. 아니야. 밑에 깔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약간 샤베트 같은 느낌이긴 해. 아니야. 황달랑어가 제일 별로고 눈달랑어 정도는 괜찮아. 마블링 이렇게 많이 껴있는 그런 살들이 있어. 그런 거 괜찮지.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를 먹겠어 아니면 코스트코 같은 데서 시키는 참치가 훨씬 더 맛있다니까. 마트 참치가 은근히 괜찮아요. 배치하기 굉장히 봐봐. 256원,
100g당 가격이 8,390원이네요. 100g당 가격은 거의 고정인 것 같고요. 제품마다 담길때 중량이 좀 달라요. 보통 저렴한 거는 4만원대도 있고 좀... 저 방금 보니까 저렴한 거 4만원대인데 살 자체가 다르잖아. 보통 저... 이런 것들 마블링 껴있잖아. 배꼽살 되게 많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배달이 훨씬 창렬이야. 저렴한 거는... 이게 49,000원인데 이걸 먹지. 중량도 600g이면은 지금 온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건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 한 370g 정도? 어, 신선도 자체가 다르다니까. 4만원대도 있으면 두 가지 부위를 담은 게 있고 그것 가지고 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100원을 가져온 것은 어, 이거 눈다랑어인데 10살까지 골고루 부위를 담은 게 있고 그것 한 5,000원 정도 저렴해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예, 요거는 이제 뱃살 부위만 가지고 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참다랑어를 꾸준히 드셔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눈다랑어는 등살의 경우 좀 나기도 하고요. 새 영향을 주진 않는데 그런 맛들. 참다랑어가 그래서 양만으로 일단 뱃살 이거 지금 60,000원이야. 내가 2,000원 더 비싼 건데 지금 이 양이고 720g이야. 중량. 720g이야. 거기다가 마트가 훨씬 낫대니까. 뱃살로만 딱 골라서 했는데도 60,000원. 어. 돼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트코 하면은 또 뭐가 생각납니까? 가성비. 양 많고. 예. 코스트코가 훨씬 낫긴 해. 맞아. 장단점 둘러보라고. 장단점? 단점이 있을까? 장점밖에 안 보이는데? 어, 딱 봐도 선도도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 근데 이거의 적정 가격은 내가 봤을 때 한 5만원? 6만원 심했어. 단점은 그냥 발품 팔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지 뭐. 근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아? 맞지? 아 맛있어. 맛은 있어. 약간 어떤 거 가성비 측면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거지. 어우 싫어. 아까 볼 씹은데 약간 상처 나가지고 피 났는데 그래서 이제 얼음을 갖다 대니까 얼음 그 저기 지혈 효과가 있네. 오히려 좋아. 진짜 무슨 많이 주긴 한다. 와 미쳤다. 무슨 개 많아.
1도 안 물려. 이거 음료수예요. 야. 세 개씩 때리자 이제. 등살. 이 참치는 근데 꼬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저기 퀄리티가 떨어져. 대가리에 가장 가까운 수록 맛있지. 김을 되게 많이 주셨다. 이제 여기다 컵라면 하나 딱 먹잖아. 아, 미쳤지. 얼음 좀 걷어내고. 향긋해. 3인분 42피스 아 좋다. 여기 체인점 아니에요. 오케이, 라면에 물 올리고 올게.
아이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라면 물 좀 올리고 금방 올게요. 야, 존나 맛있겠다. 새우탕. 아니, 나 왜 요즘 이렇게 컵라면이 맛있지? 봉지라면은 맛대가리가 없어. 컵라면이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 요즘 하루에 하나씩 컵라면 먹는데, 사리곰탕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신라면도 있고, 안성탕면도 있고, 육개장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새우탕을 가져와 봤어요. 새우탕 작은 컵은 한 번도 못 먹어봐서. 작은 컵은 다 맛있는 것 같아. 짜장범벅도 지금 집에 있는데. 컵라면 자주 먹으면 맛없다고? 자주 먹으면 뭐든지 맛없지. 형님 사랑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트릉이 100개 이어서 또 고맙습니다. 영어떼기님 100개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근데 이게 끓인 물이 아니라 그 정수기 물이라서 약간 뜨끈함이 덜하다. 네, 정수기 물도 한 95도 97도 되는데도 방금 팔팔 끓인 그 뜨거운 물을 넣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전자레인지 돌리라 그러면 전자레인지 돌리라는 내용은 없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종이로 나오긴 하는데 전자레인지에다 돌려라 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라는 내용이 없어. 맥히죠? 네. 아이 괜찮네. 면이 금방 저 물에다가 잘 풀어지네. 그 약간 또 살짝 과자 같은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겉은 물컹한데 씹었을 때 살짝 바삭바삭한 그 느낌. 새우탕도 볶음면에 나왔어? 아, 새우 볶음면.
아 좋죠. 그럼 먹죠. 좋다. 작은 컵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큰 컵보다 작은 컵이. 컵라면 작은 컵이다. 진짜. 뭘 먹은 맛있네. 딱 좋아. 고양이야 맛있는 거 먹으면 그르렁거리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맛있는 거 먹으면 항상 내는 소리가 이 소리야. 참치보다 새우탕이 더 맛있으면 개추 키우. 아 그건 아니야. 기름기 먹으면 항상 라면 먹어줘야 돼. 볼 씹은데 약간 껍질이 이렇게 너덜거렸는데 지금 이거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약간 내 볼살이 샤브샤브가 됐다. 살짝 익었다. 인육도 맛볼 수 있네. 아주 여러모로 좋은 먹방이었다. 지혈은 됐어. 참치로 인해서. 아, 기분이가 좋네. 라면각을 하셨으니 오늘 양치질은 안 해도 되겠네요. 라면 국물로 각을 하는 사람은 형이 유일할 거야. 아이 좋다. 자, 여기에다가 아직 남은 게 있어.
한갑에 4,500원이지만 지금만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담배 한 가치의 이 가치는 그 이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아 이건 진짜 소리로만 즐기세요. 에이. 좋다. 연기 지리네. 딱 그 느낌이야 지금 이 느낌. 게리 올드만. 아, 좋다.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자, 어서 갑시다.